자, 다음은 28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 어, 이쁘다. 흰색이 잘 어울린다. 아, 화사하게 인사를 밝게 하시면서 진짜 하얗다. 와. 오, 활쏘십니다. 자, 여자 28번이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크리에이터인데요. 연봉은요, 약 2억 원입니다. 48만 독자를 보유한 뷰티 너튜버로 활동 중이시고요. 출간한 자기개발서 책이 베스트셀러까지 등극하고 못하는 게 없는 분입니다. 한 바퀴 돌고 왔을 뿐인데 픽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 14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웃을 때 약간 술이 닮았어. 이분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진짜로. 근데 남자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청순한데 귀엽고 섹시해. 청순 섹시 다 가지고 계시는. 저는 되게 이렇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봐줘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다들 되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많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엄청 좋은 건데 상대방 자존감 올려주는 게 말 이쁘게 안. 자, 이렇게 해서 1지방은요 28번분 아 16분의 픽을 받아서 16표는 아 1지방이 되셨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뭔가 확 끌리는 분은 없으신 건가요? 있어요. 저 되게 엄청 궁금하다. 45번분 몇 번인지는 알아요. 45번이었어요. 어, 45번분 나 45번 너무 궁금해. 45번 예쁘죠? 45번 내 스타일이야. 예쁘죠? 더 트레인 넘버 6. 45번? 27번 그리고 45번입니다. 오, 바로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결혼 조건 공개해 주세요. 돌싱도 괜찮은 남자 원해요. 돌싱 있네. 언니 돌싱? 네. 진짜? 27번? 36번님? 맞아, 그래도 반전이 네. 있다. 반전이 있다고 절대 안 알려주셨거든. 여자 45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 약간 경우입니다. 와, 진짜 연예인 같다. 예쁘시다. 상상도 안 되네. 돌싱이. 와, 이 돌싱이 반전이다. 여기서 제일 이쁜 것 같아. 자, 45번님은요 뉴스 앵커 출신 쇼 호스트십니다. 뉴스 앵커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엘 홈쇼핑에서 쇼 호스트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45번입니다. 제 그 결혼 조건 보고 아 영표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저의 있는 모습을 선입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4번 괜찮잖아요. 예쁘고. 맞아. 오, 늘씬하고 키 크고. 오, 되게 예쁜데. 24번 진짜 아무리 봐도 박보영 같다니까. 전직 아이돌인 것 같은데 왜 얼굴 낯이 익지? 네, 남자라면 다. 네. 좋아. 진짜 객관적으로 예쁘시다. 여자 24번의 외모 스펙 공개합니다. 예쁜 언니야, 예쁜 언니야. 아, 실물 예뻐요? 어, 좀 청순? 여자 24번이면요 정의로운 금융 인프라 그룹 회사원입니다. 시원시원한 외모처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을 갖고 계시다는데요. 연봉은요 약 3천만 원이시고요 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시지 않았어요? 전 약간 배우 있다고 해서 배운 줄 알았는데 헉, 대박이다. 자, 이제 여자 12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 아, 긴장돼. 와, 이분도 인기 많을 것 같아. 단아하다 엄청.
시이버님이 나온 순간 스튜디오가 원래 이렇게 밝았나? 할 정도로 밝아지더라고요. 시이버 궁금하다 그랬죠? 12번. 저분도 워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딱 그 인상을 봤을 때 되게 호감이 제가 갔었거든요. 12번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12번님은요.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이십니다. 경대 연기과를 졸업해 주말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배우신데요. 미스코리아 광주 전남 진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너무 떨려요. 미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생활하고 있는 이화린입니다. 되게 어릴 때부터 결혼도 너무 빨리 하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좋은 분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도 배우 생활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근데 33살까지 제가 결혼을 안 할 줄 몰랐어요. 진짜 그냥 20대 때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격이 되게 밝고 통통 튀는 성격이라 주변에서 저를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하세요. 막내라서 애교도 진짜 많고요. 또 제가 좀 재밌어요. 제가 옆에서 웃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 트레인 넘버 11. 자, 이번 트레인은요. 여자 31번, 33번 두 분이네요. 대칭되는 실루엣이네요. 무슨 걸그룹 듀오 같은. 네. 은방울 자매 같은. 은방울 자매요. 스타일은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누구야? 둘 다. 자, 분들이 터지고 예.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투표가 픽이 굉장히 많아요. 8픽, 6픽. 굉장히 높은. 자, 과연 이분들은 어떤 결혼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31번 분은 화장실 머리카락을 치워주기를 원해요. 아, 네. 머리카락이 쌓여 있는 거를 그냥 치워달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하나 못하는 게 약간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제 머리가 좀 길긴 한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청소는 제가 하는데 네. 화장실 청소만은 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그건 아니다. 요게 좀 많이들 놀라셨나 봐요. 남자분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를 못하겠다고. 그건 의지의 문제다. 그 하수구 이거 들기 싫다 이거잖아. 그러면 음식물도 못 버려. 귀여우신데? 아이유 닮았네. 아이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네. 귀염 뽀짝해. 엄청 예쁘게 생겼어. 딱 아이돌 재즈. 이쁘다. 이제 갑자기 머리카락 치우기 가는 거. 내가 치워. 화장실 쓰실 수도 있지. 아니, 화장실 청소 좀 못할 수도 있지. 맞아. 13번의 외모와 스펙을 공개합니다. 뭐야? 와. 네. 예쁜데? 되게 예쁘시다. 요즘 것 같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다. 저 먼저 갑니다. 내 스타일인데? 자, 여자 33번이면요. 명랑한 성격과 인형 같은 외모로 사랑을 받고 있는 뷰티 요정 크리에이터입니다. 약 2억 원대의 자산까지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하긴 실물 이 정도면은 더 예쁘실 거 아니에요? 우와, 8표까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 6번 역시 다르네요. 와, 몸매. 나왔어. 첫인상만으로 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작았던 6번님. 6번이신가? 그분이랑도 대화해보고 싶어요. 그분도 너무 궁금했어요, 저. 여자 6번 분 만나보겠습니다. 가자! 같은 여자가 봐도 이뻐. 섹시한 원픽. 피아노 치고. 어떤 판타지를? 네, 근데 성인이. 드라마죠.
저랑 만약에 같이 하게 되신다면 그런 영상 속의 어떤 판타지를 좀 충족해 드릴 수 있는 좀 충족해 드릴 수 있는 영상 속의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세요. 그런 걸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말씀하시는 동안 예, 픽이 많이 늘었습니다.